아, 시간이 벌써 6시 5분이 됐는데요. 오늘은 LSD, Long Slow Distance라고 하는 거를 할 텐데, LSD는 사실 보통 유산소 운동들에서 행해지는 그냥 트레이닝 기법인데, 장거리를 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닝뿐만 아니라 스키나 자전거,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그런 운동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기법. 일단 그 이름처럼 길게 천천히 거리를 늘려가는 그런 훈련이고, 오늘은 엔돌핀 프로 1 요거 신고 오늘 한번 LSD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더워서 벌써 걱정이 많이 되는데, 속이 너무 예뻐. 스프가 없다고? 그럼 소금 넣어. 맛있게 먹으면 맛있고 맛없으면 맛없는 거야. 그냥 6시 8분인데 벌써 26도예요 더워서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손수건까지 준비했어요.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얼굴에 땀이 너무 많이 나. 머리에 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제 땀도 닦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팔도시도 했고 모자도 썼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죠? 에어로시트. 금방에 이렇게 실켜요. 가끔 어떤 옷을 입으면, 그래서 이걸로 입으면 좀 여름에 땀이 많이 나도 수월 하더라고요. 그리고 LSD를 하는 이유는 좀 명확한데, 장거리 달리기를 완수를 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올리려면 스피드 훈련을 해야 되고, LSD를 올리려면, 아니요, 장거리 달리기를 뛰려면, 아프나 풀코스를 뛰려면 LSD를 함으로써 장거리나 풀코스를 더 잘 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일단 몸을 좀 더 풀고 달려보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13km 5분 34초 161. 케이던스는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대충 이렇게 달렸네요. 여기는 서동이라는 곳에 산전교 1923년에 개통했답니다. 2시간 안에 목표로 했었는데 대실패. 물 한번 마시면서 약간 쉬었어요. 한 5km? 5km쯤에서. 근데 너무 지치는 러닝. 페이스를 좀 늦게 갔는데도 똑같이 힘드네요. 겨울에 LSD 할 때는 훨씬 괜찮았어요. 제가 첫 LSD를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때는 한 뭐 5분 페이스로 20km 넘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꾸준히 하고는 있었는데, 오늘 습도가 아까 달리면서 전광판에 보니까 79도라고요. 그래서 별을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LSD는 장거리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주별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LSD는 한 70년대부터 계속 사용되던 방법인 것 같고, 위키피디아에서 좀 찾아보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는 합니다. 속도가 느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거리를 늘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멀리 갔어야 했는데, 오늘은 뭐 페이스 조절에 실패를 했겠죠? 한 거겠죠? 아쉽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면은 돌아가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럼 저는 카카오 바이크를 탑니다. 갈증이 나서 빨리 물을 마시러 가야겠어. 네, 태양강이랑 동천강에는 여기 물이 있어가지고, 러너들이나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는 개꿀입니다. 먹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밥 먹어야겠습니다. 아침 8시네. 힘내라 대한민국.